거기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담동에 있는 샵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뭐 연예인, 웨딩, 패션, 광고 쪽 여러 가지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엘사님 메이크업 영상 봤는데요. 엘사님이 이목구비도 예쁘시고 얼굴형도 예쁘신데 약간의 이제 피부톤도 좋긴 하셔요. 근데 약간의 다크서클과 잡티가 좀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베이스 단계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전체적인 색조나 톤이 조금 더 화사하게 메이크업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가방은 제 가방입니다. 네,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피부 표현을 할 텐데요. 저는 메이크업 부스터로 피부 정리를 좀 해볼게요. 피부 표현을 할 때는 넓은 부위부터 시작해서 남은 잔여 제품, 남은 제품으로 이제 좁은 부위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결 정리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넓게 넓게 펴바르시고 어느 정도 양을 다 발랐다 싶으시면은 남은 이 스폰지 소량의 남은 걸로 콧망울이라든지 인중, 턱, 그리고 헤어라인 이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경계 없이 발라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피부 정리를 하고, 네, 엘사님이 눈 밑 다크가 약간 있으시잖아요. 그쪽을 살짝 밝게 해서 좀 커버를 해볼게요. 베이스를 할 때는 좀 많이 두드려주는 게, 두드려줄수록 오래가고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목에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스냅을 이용해서 스펀지를 쓰셔도, 그리고 브러쉬를 쓰셔도 같은 원리로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많이 두드려 주실수록 화장이 오래가고 좋습니다. 엘사님이 그때 사용하셨던 컨실러는 호수도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좀 더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제 꼼꼼한 거가 좀 아쉬웠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펴발라줬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묻혀서 두드려 주는데 이게 양 조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메이크업 하실 때는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다 펴바르시고 소량씩 묻혀서 덧발라서 두드려 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넓은 부위 먼저 바르고 남은 걸로 눈두덩이도 바릅니다. 내가 커버를 하거나 좀 밝혀주고 싶은 부위를 양을 조금씩 묻혀서 위에 덧발라서 직각으로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두드려 주시면서 좀 씌워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조금씩 더해주시면은 그쪽에 커버가 되면서도 두껍지 않아 보이게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정도도 안 되는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그러시면은 그냥 톤업 크림이나 선크림 정도만 다 바르시고 컨실러로 부위부위 커버할 부분만 컨실러로 묻혀서 그냥 겉쪽만 커버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에게 잘 어울리는 펀데이션이가 어떻게 찾아요? 파운데이션이 일단은 내가 어떤 피부 표현을 하고 싶은지를 일단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 좀 커버력이 있고 지속력이 있는 게 필요하다 하시면 그거에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되고, 좀 커버는 떨어져도 좀 맑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에 맞는 제품을 찾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집에서 있을 때도 선크림도 발라나요? 네,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은데 이유는 이제 집에도 창문 있잖아요. 네. 창문에서도 햇빛이 들어오고 모니터라든지 뭐 폰 화면에서도 그런 자외선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바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선크림 바르실 때는 이제 목이라든지 귀 쪽도 다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대학생답게 바꿔 살 거가 당연히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종 그거 아마도.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얇게 발라주세요. 파우더를 바를 때도 파운데이션 바를 때처럼 넓은 부위부터 바르고 남은 잔여물로 헤어라인이나 코 쪽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뭉치지 않고 두껍지 않아 보이게 바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파우더가 왜 핑크 색깔이요? 파우더 색깔이 되게 다양한데 핑크색을 쓰는 이유는 엘사님 피부톤 조금 화사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핑크색 파우더를 썼습니다. 그냥 흰색 파우더가 있어요. 입자가 굉장히 고운 거가 있는데 그거는 피부톤 정리나 커버보다는
번들거리는 거 잡아주고 지속력을 높여주려고 쓰는 거고, 핑크톤은 약간 칙칙한 부분을 화사하게 밝혀주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옐로우톤은 자연스럽게 할 때, 이제 드라마라든지 좀 화면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보일 때는 옐로우톤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고, 뭐 무대라든지 평소에 좀 화사하게 보이고 싶다 하면은 핑크색 톤도 괜찮아요. 그게 파운데이션에도 옐로우 계열하고 핑크 계열이 나뉘거든요, 같은 호수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만약에 21호인데 좀 칙칙하고 누런기가 많다고 하시면은 21호의 핑크 톤이 베이스로 들어간 파운데이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우더를 할 때는 눈두덩이랑 애교살 있는 눈빛도 좀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섀도우를 바르고 아이라인을 그렸을 때 번지거나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아서 이 파우더 남은 잔여물로 눈밑까지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방금 눈썹 그리면서 섀도우로 한번 발라주고 지금 이 펜슬로 다시 그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섀도우가 가루잖아요. 가루 타입을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유분기를 잡아줘서 눈썹이 잘 안 지워지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펜슬로만 그리면 앞부분이라든지 그라데이션이 좀 약해지, 좀 어렵고 인위적일 수가 있어서 섀도우로 전체적으로 좀 그려준 다음에 펜슬로 빈 곳이나 좀 연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로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눈썹이 좀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전체적인 틀만 잡아주시고, 엘사님 눈썹이 결이 너무 예쁘셔서 결을 좀 살릴게요. 엘사님 눈썹 모양이 결도 예쁘고 약간 일자 느낌인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 모양대로 살렸고, 눈썹이 약간 유행도 있고 좀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선호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눈썹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인상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행도 있고 좀 본인이 선호하는 게 정해지신 분들도 많지만 그때그때 분위기 따라서 메이크업에 따라서 눈썹 모양을 좀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눈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화장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게 만약에 좀 눈화장을 센 언니처럼 했다 그러면은 좀 얇으면서 좀 산이 있게 해도 되고, 좀 청순하고 어려 보이고 싶다 하면은 살짝 좀 둥글거나 일자 느낌으로 해도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눈썹을 메이크업 전체적인 느낌에 따라서 바꾸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눈화장을 할 텐데, 와 진짜 이거 엘사요?